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입니다. 자, 오늘 중학교 과학 자극과 반응 여섯 번째 강의로 뉴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뉴런. 자, 이 뉴로, 뉴로. 이게 신경어 이런 뜻이거든요. 신경. 우리가, 아우, 신경질나 할 때, 그 신경이죠. 신경이 뭐냐? 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길이냐, 길. 근데 우리가 뭐 자극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는 길이 바로 신경이거든. 이게 뉴런은 신경의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신경 세포, 이 신경을 담당하는 세포를 영어로는 뉴론, N을 붙인 거야. N 붙이면 명사형이 되지, 그지? 뭐 그래갖고 일렉트론 하고 R로 N으로 끝나고 그러잖아, 그지? 이것도 뉴론. 그래서 발음은 뉴런. 미국 애들은 뉴런, 뭐, 런, 런 이렇게 하더라. 뉴런, 뉴런.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이제 뉴런, 우리는 뉴런이라 그랬는데. 런은 원래 달린다. 근데 뉴런, 그래야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뉴런이라 그런다. 자, 이게 뭐냐? 뉴런이란 건 자극을 전해주고, 또 운동하라는 그 명령 있잖아. 운동 명령.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세포. 자, 이걸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그러고, 이 영어로 뉴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세포 그래도 되는 거야. 신경세포. 신경이 뭐냐? 어떤 거를 전달하는 거야. 짜릿짜릿하게. 이 저거로 치면은 전기줄, 줄 생각하면 돼. 전기줄, 전기줄. 그죠?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부터 집에까지 전기줄이 있잖아. 그래갖고 여기서 뭔가 전기가 짜릿짜릿 왔다 갔다 이렇게 전해주잖아. 또너 광섬유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것들이야. 자, 이것들이 우리 온몸을 쫙 뻗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그게 뇌까지 가야 돼. 대뇌, 손해가 됐든 척추가 됐든 어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바로 뉴런이다. 그래서 뉴런은 고속도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또 뭐가 있어? 가다 보면은 뭐 톨게이트도 있고, 그렇죠? 또 휴게실도 있고 다 그게 있잖아. 그것처럼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자, 이 뉴런의 모습을 보면요. 신경세포체와 신경섬유. 이 신경섬유가 주로 우리가 길이다 생각하면 되고, 신경세포체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령부라 그래야 되나? 일종의?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심되는 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포가 뭉쳐있는 덩어리 세포질이 있단 말이야. 자, 이걸 우리가 신경세포체 그래갖고, 어? 셀, 세포체는 셀의 바디라고 하네. 바디, 셀의 바디다. 그다음 신경섬유는 이건 휘버 그냥 그 실이라고 생각해. 실, 실처럼 쭉쭉 신경들이 가는 길인데, 자, 자세한 건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자고. 자, 먼저 여기 있는 신경세포체 붙여보자. 신경세포체 이거는 핵에다가 세포질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핵은 모든 세포 속에는 핵이 있지. 핵이 없으면 안 돼. 핵이 분열해갖고, 그죠? 생명을 담당하는 곳이야.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늘어나는 곳이지, 그지? 자, 그래서, 뉴런의 물질 대사. 물질 대사란 건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쉬운 얘기를 생명 활동을 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는 바로 이 신경세포의 생명 활동이 일어나. 신경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걔들이 살고 죽고 하는, 먹고 싸고 하는 이 물질 대사. 그래갖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몸속에 에너지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진대사라 그러지. 똑같은 것들이야. 그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신경세포체야. 그럼 신경세포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뭐, 그냥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요 가운데 있는 게 핵이죠? 핵. 요게 바로 세포질이야. 세포질. 또 이렇게도 생긴다. 뉴런의 모양에 따라 틀린데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가운데 핵이 있어.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지, 그 세포질. 자, 이런 것들이 다 신경세포체다. 신경세포체. 자,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하냐 그러면, 여기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세틸콜린. 좀 이따 할 건데. 아세틸콜린. 아, 이름 외우기도 힘든다, 그지? 아세틸콜린. 콜린은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콜라 먹는 린, 콜린. 아세틸. 아세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이거는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둬야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야. 자, 이거를 합성, 만드는 거야.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 맞춰갖고 아세트콜린을 만든대도 그걸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만들어 얘가. 자 이게 이제 신경세포체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야. 물질 대사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가지 돌기로 들어온 자극에 맞추어. 자 가지 돌기가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죠. 이렇게 나뭇가지. 응?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수상이라 했습니다. 수상. 이 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쓰지. 이게. 그래서 나무 심는 거, 그죠? 그걸 이제 수라고 그러잖아. 나무를 수라 그래갖고, 그건 식목일인데 나무 목자 써가지고 그거 하려고 했더만은 이게 나무수야. 그래서 가로수 할 때 이런 숫자지. 그죠? 상은 이런 모양, 모양상자. 그래서 나무 모양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한글로 이제 가지로 바꿔버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상돌기라고 배웠거든. 근데 지금은 다 가지돌기로다. 수상 안 쓰고 가지돌기. 인터넷 보면 아직도 뭐 수상이란 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디트라이트인가 뭐 영어로 그렇게 됐는데 찾아보고 좀 이따 저 뒤에는 써놨으니까 그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무 가지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쭉쭉 돼 있다 이거야. 자 이렇게 돼 가지고 밖에서 어떤 자극이 이렇게 들어온다. 뭐 꽃을 봤으면 꽃 하든지 또는 코에 냄새 맡았으면 뭐 이제 아주 뭐 달콤한 냄새 이런 자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극이. 자. 이런 자극이 들어오는 데가 가지돌기인데 이 가지돌기로 통해서 들어온 자극에 맞추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얘가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축삭돌기로 내보낸다. 자, 여기 축삭돌기는 여기서 뭐가 이렇게 쭉 하나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이게 축삭돌기야. 축삭돌기. 축은요. 자동차 축할 때 그런 축자거든. 응? 자동차 축. 그래서 이 차에다가 이거지. 그지? 축. 삭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색이 날 때 찾고 이런 건데 이거 색 그러기도 한다. 그래서 옛날엔 축색돌기 그러기도 했는데 차들색 그러기도 하고 삭은 여기서 차들색도 있지만 이거 발음을 삭으로도 하는데 새끼줄 삭이야. 새끼줄 삭. 그러니까 축삭돌기가 더 맞는 거죠. 그죠? 축은 긴 게 축 아니냐? 축 모양인데 새끼줄처럼 길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다 놓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싸고 있어. 이렇게 싸고 있어. 그래서 이제 줄줄이고 비엔나 소세지 있지 이렇게 붙은 거 그지? 걔랑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렇게 싸고 있단 말이야. 속에 뭐가 쫙 지나가고. 그죠? 얘들은 여기 들어온 축삭돌기는 여기 들어오는 걸 전달해 이게. 이쪽으로 이제 뭐야 자극이 계속 지나 자극을 전달하는 건데. 자, 우리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신경 세포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 핵과 세포들이 신경 세포체.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 몽땅이 다 뉴런인데 이 뉴런의 바로 중심부가 되겠죠. 중심부. 그죠? 받아들이는 곳, 내보내는 곳, 이 돌기 말고 중심부. 이게 신경 세포체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신경 섬유를 한번 보자. 신경 섬유. 방금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신경 섬유는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들어오는 거 있었지? 들어오는 거 수상돌기. 이제 요거 자꾸 수상돌기라 그런다. 이게 가지돌기. 돌기는 톡 튀어나온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서 쭉 뻗어나가는 요게 이제 여기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여기 이제 뭐가 이렇게 덮고 있는데 요게 바로 축삭돌기. 바로 요거. 이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는 마치 이게 실처럼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신경 섬유다. 섬유. 섬유는 그 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실 같은 거 섬유산업, 옷 만드는 거 섬유산업 그러죠. 섬유. 자, 그러면 이 신경 섬유에는 방금 한 것처럼 가지돌기가 있고 가지돌기에 축삭돌기가 있다. 자 보자. 가지는 나뭇가지니까 한자가 없는 거고요. 돌은 이렇게 이게 또 이게 돌자거든. 이게 돌자. 이게 갑자기 돌자거든. 이게 돌연 뭐 이제 돌연이 그러잖아. 갑자기 또는 이게 내미는 거 툭 튀어나온 것도 돌입니다. 돌. 그 다음에 기는 이거야. 기 일어날 기자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우리 몸 기자가 되고. 요거는 달릴 주자잖아. 그제 둘이 합쳐진 거. 자, 몸, 일어날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일으켜갖고 막 달리는 거니까, 일어나는 거지. 몸이 달리려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어날기. 그래서 요거는 일어났다. 요건 내밀고, 뭐가 가다가 탁
내밀어서 일어났다 생각하면 되죠. 여기 돌기. 이렇게 돌기라는 거예요. 돌기. 돌출된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 덴트라이트라 그러고, 이거 이제 찾아보면은 이 덴트라이트 이게 나무가지 수상, 이거 아까 했죠? 나무 숫자에 나무가지 그런 뜻이야. 이게 나무가지 모양이다. 그래서 옛날에 수상돌기로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가지돌기다. 자, 나무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돌출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거 밑에 나온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잘 알아둬야 되죠? 자, 뭘 잘 알아둬야 돼? 자극이나 어떤 신호. 이 자극은 뭐, 밭대는 자극, 또 소리 자극, 냄새 자극, 이런 거 있잖아. 감각기에서 했잖아. 그런 어떤 또 전달된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받아들인다. 가지돌기는 받는 데 쓰는 거야. 주는 데 쓰는 게 아니야. 주는 게 쓰는 게 아니고 받는 곳. 가지돌기는 들어오는 곳이야. 들어오는 곳. 들어오는 곳. 즉, 우리가 출입문으로 하면 입이 되겠죠. 입구가 되죠. 입구, 입구. 들어오는 거, 입구. 자, 들어오는 곳이다. 뉴런이란 신경세포에 들어가는, 신경세포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자극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길이야. 자, 가지돌기고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요 축이 이제 여기, 아까 중에 했지만은, 그죠? 여기. 이게 자동차 할 때 차자잖아? 그지? 요게 이제 말마물자고 합쳐갖고 축, 그래, 축. 이게 굴대, 굴러가는 그 대말이야, 굴대축. 그래서 이렇게 쭉 뻗은 거, 이런 거 쭉 뻗은 거, 그죠? 이런 거. 이런 걸 축이라 그러죠. 이 축의 양쪽 끝에 이제 바퀴가 달려갖고 자동차가 막 돌아가는 거죠? 이게 축이 돌면은 자동차 바퀴가 도니까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바로 굴대축자거든. 그 다음에 색자는 요거. 요거. 요 실사고 요 위에 이렇게 있어갖고 요거는 새끼줄 삭그럭이다 하고 찾을 새끄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앞에 그 색인 뭐를 들어봤죠? 책의 목록 중인 거 색인이라 그러죠? 삭 또는 색. 요 삭은 이제 새끼줄 또는 뭐야 끈 같은 거 이걸 삭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축삭 돌기인데 영어로는 악소온이라 그러는데 악소온. 그죠? 엑시스 들었지? 엑시스. 요게 엑시스가 축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X축, Y축 하잖아? 그럼 X엑시스, Y엑시스 그런단 말이야? 요게 축이거든. 근데 요거는 엑소온. 그걸 비슷하게 생겼지? X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죠? 악스만 하면 도끼지만, 온, 명사형으로, 그죠? 요거는, 뭐라 해야 되나? 이것도 얘들이 축, 이런 뜻을 쓰는데, 축. XY축하고 얘는 하여튼, 뭐, 굴러가는 축. 그래서, 이거를 얘들은 엑스원 찾아보면 축삭돌기 이렇게 이제 한글로 나와 있죠. 축삭돌기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툭 튀어나와 그 쭉 하나로 쫙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새끼줄처럼 길게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한 개의 긴 돌기가 있는데 이 끝부분에 이제 시냅스가 있어. 자, 시냅스는 좀 이따 하겠지만 자극이나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 그래서 남에게 주는 곳. 이 나가는 곳 합시다. 나가는 곳. 자, 아까 이 들어오는 게 입구였지, 지금 여기 출구. 출구라 그러죠? 출구, 출구. 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원래는 입출구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들어오고 나가고. 근데 우리가 입출구 안 그러고 출입구라 그래요. 출입구. 흔히 보면 출입구 그러죠? 그래서 나가고 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드나들다. 들어봤니? 드나들다? 드나들다. 그죠? 드나들다. 드나드는 곳. 이게 드는 곳, 나가는 곳. 입구, 출구.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들다, 나다. 응? 드나들다. 자, 그래서, 요 축삭돌기는 신호를 전달하는 법칙. 신호가 나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자, 신호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 가지돌기. 자극을 받는 곳은 가지돌기고요. 축삭돌기는 내보내는 곳이야. 자, 그래서 요 운동 뉴런만 보면은, 자, 봐봐. 아까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핵이 있어, 핵. 여기가 뭐라 뭐냐? 그죠? 신경, 여기 세포의 세포질이 되죠. 그죠? 신경 세포질.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은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랬어? 아까 세포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신경 세포체가 된다. 신경 세포체. 요 체라는 건 바디란 뜻이야. 몸체 자니까, 바디. 자, 이게 신경세포체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막, 나뭇가지처럼, 얘들이 이제 막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있는 게 이게 뭐야? 가지돌기라 하지, 가지돌기. 여기서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오는 거다, 자극이.
자극이 들어와. 그럼 여기를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자극을 보고 여기 합성 화학물질 같은 합성을 해가지고 요 놈이 이쪽으로 쫙 다른 애한테 전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새끼줄처럼 쫙 나간다. 이거 이게 바로 축삭돌기다. 축삭 돌기 툭 튀어 나갔으니까 그다음 축삭돌기에 여기는 데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제 싸고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싸고 있어야 신호가 더 정확하게 빠르게 전달되거든. 이게 바깥으로 막 에너지가 퍼져나간 걸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따지면 그 축삭돌기 끝에 이제 이렇게 축삭돌기 끝이 돼. 끝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갈래로 나눠져 있어. 자, 그래서 바로 요 부분, 요게 바로 이거도 들어오는 거 가지돌기인데 이게 신경섬유. 이거도 신경섬유. 근데 나가는 곳이죠. 축삭돌기. 그러면 이제 요놈이 이제 다른 놈, 여기 이제 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있으면은 걔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이제 신호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여기 뭐 근육도 좋고요. 이건 지금, 운동, 지금 내가 그린 거거든. 운동 뉴런으로 그렸어요. 운동 뉴런. 모터 뉴런이라 그래. 모터 뉴런. 응? 뉴트론이 아니고 뉴런. 모터 뉴런이라 그래요. 자동차 모터 막 들어봤죠? 모터. 그죠? 이렇게 모터를 모터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자동차 다니는 길은 뭐 모터웨이 그러기도 합니다. 하이웨이, 모터웨이, 또 고속도로 익스프레스웨이 그러기도 하지만 모터 자동차. 그래서 이거는 운동, 우리 번역은 운동 뉴런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요 자세한 뒤에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둘 건 신경섬유는 가지돌기가 있는데 얘는 들어오는 거. 시험에 맨날 나온다 이건. 나가는 게 축삭돌기, 나가는 거. 그죠? 전달해서 나가는 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갖고 들어오는 여기가 가지돌기. 여기 신경섬유야. 그 다음에 여기는 신경세포체. 여기 축삭돌기. 요것도 신경섬유야. 그래서 요 끝에가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있는데 요 끝에 여기에 다른 애하고 요 부딪히는 요 사이에 틈이 약간 있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시냅스라 그래. 시냅스. 시냅스. 스냅이 아니고 손목 스냅. 뭐 스냅. 근데 스냅이 아니고 시냅. 시냅스. 자. 시냅스는 학교에서 뭐, 가르치겠죠 아마. 그런데 시험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주관식으로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책에서 중요하게 지금 다루진 않고 고등학교에서는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 자 시냅스 나온 게 봅시다. 자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부위가 됩니다. 자 뉴런끼리 쭉 얘들이 세포들이니까 지네끼리 줄 서갖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거든. 걔들의 연결 부위야. 그래서 축삭의 끝 부분이 있는데 거기 시냅스 틈이 있고 또 그다음 다른 놈의 가지돌기가 있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봐봐. 간단하게 생각하자, 간단하게. 자,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가지돌기가 있어.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간단히 그릴게요. 가지돌기. 자, 이거를 신호를 받았지. 그럼 세포해갖고, 얘가 이제 축삭돌기로 쭉 해서 이렇게 끝에가 또 나눠진다. 자, 여기 축삭돌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놈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놈이.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놈인 게 막 줄줄이 줄 서 있거든. 그럼 요 놈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그죠? 받겠죠. 자, 요놈 받으니까 요놈은 가지돌기야. 그럼 요걸 받아서 요걸 지나가지고 축삭돌기. 이것도 축삭이 되겠죠. 축삭돌기. 축삭의 끝부분 또 이렇게 나눠져갖고 다른 놈한테 또 주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요거 뉴런이거든. 뉴런. 어디가 뉴런이냐? 이게 다 뉴런이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가지, 축삭, 또 가운데 있는 신경세포체 포함해서 이게 하나의 신경세포란 말이야. 요건 다른 놈이죠, 다른 놈. 응? 자, 요것도 뉴런이지? 자, 뉴런끼리 연결되는 바로 요 부분. 바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연결되는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뭐다? 시냅스다. 그런 말이야, 시냅스. 응? 자, 그러면 이 축삭돌기의 끝하고 가지돌기의 앞부분이 만나는 곳이지, 그지?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축삭돌기의 끝. 시냅스 틈이 있고 약간 떨어져 있거든? 붙어 있지 않아? 그 다음에 가지돌기의 이제 첫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축삭돌기 끝부분에 시냅스 소포. 소포는 포는 이 포장 이런 거 하잖아. 그래갖고 이거 조그만 포장. 소는 작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깐. 아, 물 한 잔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목이 살짝 떠. 아이고. 아, 자, 물 한 잔 먹고. 자, 쑥차. 쑥차 저거 맛있어 저거. 어? 몸에도 좋고. 여러분 아무거나 마셔도 뭐 좋은데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이빨도 안 좋고 하니까 저런 쑥차 먹으면 이빨도 튼튼해지고 잇몸에 피도 안 나고 좋아요. 자, 이 시냅스 소포가 있는데 그 조그만 거 주머니 속에 아까 했던 거 나오지. 아세틸콜린.
자, 요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제 한글로는 하는데요. 요거 뉴로 신경이라는 뜻이죠. 자, 트랜스미트. 트랜스미트는 전달해 주는 거야. 트랜스미트. 트랜스포머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 그래서 영화 트랜스포머 있었지? 트랜스 그럼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게 트랜스 그럼 어쨌든. 근데 여기선 트랜스미트. 미트는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미터스 이렇게 주는 놈이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여기 물질이 종류가 많아. 그래서 뉴로 트랜스미터스 그러는데 이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이스. 아세틸콜린. 자, 근데 자극이 전해지면 주머니가 터지면서 그 주머니 속에 들은 아세트콜린이 터지니까 빠져나올 거 아니야. 풍선 터지면 풍선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와서 이어져 있는 다른 뉴런, 그 다음 뉴런에 가지돌기로 이동합니다. 누가? 아세트콜린이. 이동하면은 자극이 전달된 거야. 이 아세트콜린이 딱 오면 가지돌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세트콜린의 양이라든지, 그죠? 어느 정도 오는지, 속도 뭐 여러 가지 얘가 느끼겠지. 그걸 가지고 얘가 자극을 판단하게 되는 거야. 자,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서 여기 저 축삭돌기가 쭉 왔어. 자, 축삭돌기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끝부분이, 그 중에 끝부분 하나만 보자. 자, 나눠잡고 끝부분 여기 왔다 그래봐. 그럼 여기 좀 과장해서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끝부분에 작은 이 소포체라고 요 조그만 요런 것들이 있어. 그 속에 뭐가 막 들어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어. 자, 이게 들어있는 게 이게 뭐라고? 이게 이 들어있는 게 바로 화학, 그죠? 물질인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트콜린이야. 여기 봐. 아세틸콜린. 자,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외워놔. 아세틸콜린. 주관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얘가 있어, 전달해. 얘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족하면 치매 현상이 생겨. 우리가 기억한다, 학습한다, 공부한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자극받은 신경을 잘 전달해갖고 뇌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공부해갖고 뇌에다 새겨넣을 거 아니야? 우리가 외운 것들, 그지? 근데 전달이 잘 안 돼봐. 가겠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아세트콜린이 부족하면 치매가 왜 생기냐? 신경이 전달 안 되니까. 여기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신경이 전달을 안 해주는 거, 뭘, 어떤 데이터, 밖에서 들어온 자극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본 거, 어쨌든 인포메이션, 정보잖아, 정보 데이터, 그지? 우리가 본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온 이 정보가 뇌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멍청해지는 거지, 그지? 치매에 생기는 거. 그래서 아세틸콜린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계속 유지가 되려 그러면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했을 때 고스톱 같은 거 쳐가지고, 그죠? 몇 점 계산도 하고, 그죠? 또 바둑도 두든지 뭐 자꾸 머리 쓰는 걸 하라 그러죠. 그래서 아세틸콜린 물질이 계속 분비될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뭐다고? 여기 아세틸콜린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냐면 쭉 온 축삭돌기다. 지금 축삭돌기. 자, 축삭돌기의 이제 말단 부분이야. 이제 제일 끝부분이야. 끝부분 그 중에 하나만 크게 좀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있어. 얘는 이제 가지돌기. 자, 가지돌기가 저번에 했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뻗어나온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근데 요것도 요 끝부분 여기를 크게 지금 그려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데 여기 틈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 틈이 벌어져 있어. 자, 요 틈을 뭐라 한다고? 요걸 시냅스 틈이다. 시냅스 틈이다. 그러고 여기 자체를 다 시냅스라 그래.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를 시냅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를 전부 다 시냅스라는 거야. 시냅스. 연결 부위가 되겠죠. 연결되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액체 같은 게 차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 놈이 여기가 빵 터진다. 터지면서 이게 밖으로 나와. 이렇게 터지면서. 그래갖고 얘가 여기가 붙겠지. 그지? 그러니까 건너간 거지. 전달해준 거지. 뭔가 전해준 거지. 가지돌기가 이 자극을, 그죠? 여기 있던 자극이 넘어간 거죠. 가지돌기가 느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들어가면서 요 소포츠가 또 생기고 있어. 뱅글뱅글 돈다. 자세한 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생물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얘가 그냥 서로 붙어갖고 바로 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 몸이. 화학물질을 이제 터뜨려서 화학물질이 전달된다, 일로. 그래갖고 걔들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센서에서 또 자극이 이제 쫙쫙 또 연결돼서 가는 거야. 그래서 몸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좀 단순하게 하면 될 텐데,
아마 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게 복잡한 대신에 이게 아마 안정하고 제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겠죠. 혹시 이게 애라도 아마 제일 적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잘못돼도 영향이 적은 것 같아. 단순히 붙어 있으면 거기가 망가지면 끝날 텐데 요거는 이걸 터트리는 거거든. 갖고 얘들은 망가지는 게 없고 요 터지는 요것들이 이제 조금 뭐 적게 가거나 많이 가거나 너무 많이 터지거나 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지만 또 금방 회복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복잡한 대신에요. 이게 좋아. 복잡한 건 그 대신에 탄탄한 거야. 단순한 거는요. 간단하고 좋긴 좋지만 이제 그게 어긋나거나 그랬을 때는 회복되기 힘든 또 약점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몸은 하여튼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시냅스 여기는 아세트콜린 이런 물질 이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나온다. 자, 뉴런 사이 흥분 전달되는 거는 항상 어디서 축삭돌기에서 어디로 가지돌기 쪽으로 간다.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그지? 여기서 축삭돌기 쭉 왔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받아들인 거에서 자극이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축삭돌기죠. 그죠? 자, 축삭돌기 오면 끝부분이야. 축삭돌기 끝부분. 그러면 요 또 다른 뉴런이 있으면 얘가 여기는 이제 가지돌기다. 그지? 가지돌기. 자, 뉴런의 가지돌기지. 그래서 축삭돌기에서 어디로 가지돌기로 자극이 전달된다. 바로 여기가 이제 시냅스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전달된다. 꼭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안 간다. 가지돌기에 축삭돌기로 안 가. 거꾸로는 가지 않는 건가? 거꾸로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거꾸로 가지 않듯이 이렇게 가진 않는다. 역류는 안 합니다. 신경은 항상 이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뭐야? 중요한 건 지금 사실상 다 했지만 이제 각각 이제 감각 뉴런 생긴 게 좀 틀리게 생겼으니까 이제 감각 뉴런부터 한번 보자. 자, 뉴런엔 세 종류가 있어. 감각 뉴런, 이 센서리 이제 센스, 센서리 뉴런. 이게 합친 게 감각 신경이야. 우리가 감각한다는 건 뭘 느끼는 거죠? 그냥 느끼는 신경 그래요. 느끼는 신경. 신경은 그 어떤 정보를 막 짜릿짜릿 전달해주는 줄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 저 세포들이죠, 따지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감각 뉴런이 뭉친 걸 감각 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각 기관. 지난번에 앞에서 했지만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게 외부의 자극을 우리가 느끼는, 감각하는 기관이죠. 자, 여기부터 자극이 들어오는데 그 자극을 감각 뉴런의 가지돌기로 자극을 인식한다. 그래서 자기 한번 보자. 여기 눈으로 내가 뭐가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눈으로 봤어. 그래갖고 이게 망막으로 와갖고 이제 뇌에 여기 맺혔잖아. 그지?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혔어. 망막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연결된 부분이 있어. 여기. 여기. 요게 이제 요게 뭐냐. 가지돌기야. 자, 가지돌기.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사실상 감각뉴런 이렇게 안 생겼다. 감각뉴런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세요. 자, 여기가 이제 망막이라 생각하자. 망막.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감각기관이다. 망막.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제 얘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로 모여서 쭉 와.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뭔가 톡 튀어나온 게 하나 이렇게 있어. 물음표처럼, 느낌표처럼. 그 다음에 또 쭉 간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전달 잘 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지? 줄줄이, 줄줄이,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이렇게 덮고 있어, 이렇게. 이 끝부분은 이제 물론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감각 뉴런이야. 감각뉴런이다 전부. 그래갖고 여기가 감각기관에 바로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냐. 이게 바로 가지돌기가 되겠죠. 가지돌기.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쭉 온데 이 축삭돌기. 여기는 확실히 축삭인데 축삭돌기. 이것도 다 하나로 쫙봤으니까 이것도 축삭돌기로 봐야 되겠죠. 그거 아무리 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던데 이것도 축삭돌기로 봅시다. 축삭돌기. 그래서 가지돌기 받아서 축삭돌기. 요 중간에 있는 게 요게 바로 뭐냐? 세포. 요건 핵이고요. 요거 세포질. 그래서 여기가 신경세포체야. 아까 지금 이거하고 좀 틀리게 생겼죠? 이거하고. 여기 이렇게 수상돌기, 그죠?
여기 가지 자꾸 수상돌기라 하는데 가지돌기 핵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축삭돌기 그지? 이렇게. 이거는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 요거는 감각 뉴런. 다르게 생겼어요. 그 뉴런은 또 연합 뉴런이라고 연합 뉴런. 연합 뉴런.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시계는 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머리 막 헝클어졌고 여기도 막 이렇게 있지. 이렇게 돼 갖고 좀 다르게 생겼지, 그지? 연합 뉴런. 그리고 이 뉴런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감각 뉴런이 있고 운동 뉴런이 있고 연합 뉴런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지금 각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감각 기관하고 바로 붙은 게 바로 감각 뉴런이야. 얘가 이제 감각 기관에 바로 붙어 있는 처음 신경이죠. 여기서 자극이 들어가면 이게 처음 신경 세포들이야. 감각 뉴런 쫙. 그래서 이런 거 모여 있는 걸 감각 신경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여기 보자. 감각 뉴런의 가지돌기로 자극을 인식해 가지고요. 인식한 자극은 축삭 돌기를 통해서 겁나게 빠르게 전달된다. 샥 들어오자마자 쫙 전달되는 거야. 어디로 전달되느냐?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속 다른 거 연결돼 있겠죠. 근데 이쪽 부분에 이제 단순하게 그리면 여기는 연합 뉴런이 있다. 자, 연합 뉴런이 있습니다. 연합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이 여기 축색 돌 여기 가지 돌기가 있겠지. 그 시냅스가 돼요. 시냅스 그죠? 시냅스. 그래서 여기 축삭돌기까지 온 게 여기 시냅스를 통해서 연합뉴런의 가지돌기로 가겠죠. 그럼 연합뉴런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다른 거로 또 전달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감각뉴런은 연합뉴런으로 전달해준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축삭돌기 끝에 있는 시냅스의 소포체가 터진다. 이게 여기 소포체가 다다닥 터지면서 연합뉴런의 가지돌기로. 그지?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소포체 속에 들어있던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연합뉴런의 가지돌기에 붙는다. 여기에 나와서 연합뉴런 가지돌기에 따따따닥 붙으면 자극이 전달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막 따따따닥 터져갖고 막 나온다 그랬지. 그지? 요거 뭐라 한다고? 요거 아세틸콜린. 그래서 아세틸콜린.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연합뉴런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 연합뉴런이 자극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거는 이 감각기관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감각뉴런이고 감각뉴런 생김새 이렇게 생겼다. 쭉 가다 느낌표처럼 뭐가 뻥 나왔어. 이게 세포질 세포 얘기야. 쫙 축삭돌기 길게 쫙 있고 여기 가지돌기에 이렇게 있겠죠. 그죠? 받아들여서 쫙. 근데 여기 이제 가지돌기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막 그렇게 안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가지돌기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가지돌기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각 뉴런은 이렇게 생겼던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연합 뉴런을 한번 보자. 자, 연합 뉴런. 이거는 뉴런인데 인터는 그 사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라들 사이 인터내셔널 하자. 인터 그 사이에 있는 거 뉴런. 또는 커넥터 뉴런. 같은 말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뇌 있지, 뇌. 바로 골이라 하죠, 골. 우리가 골 때린다 할 때 골. 응? 골. 뇌. 한자어든 뇌지만 한글로는 골. 또는 척수. 척수. 등뼈 있죠, 등뼈. 그 척추죠. 그 속에 또 지나가는 신경계 척수야. 응? 이게 이제 등뼈 속에, 척추 속에 있는 거. 척추 속에 신경이야. 우리 등뼈라 하죠, 그죠? 등뼈. 등에 만져보면 위에서 밑에까지 뼈가 쫙 있죠. 쫙 엉덩이까지, 꼬리뼈까지 쫙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연합 뉴런이 합쳐진 게 바로 뇌와 척수래도. 그러니까 뇌나 척수 이런 게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뉴런들의 덩어리야. 그런데 뇌는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 자, 그래서 요 놈의 생김새를 연합 뉴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핵이 있다, 핵. 소포체. 아유, 소포체가 아니고 이게 뭐야? 세포 질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신경 세포체가 되겠죠. 바디. 그리고 신경 섬유로 이제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들어오는 곳이야, 여기 전부. 자. 이게 가지돌기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극이 지금 들어오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내보내는데
얘는 이게 좀 많아. 확인해보자. 그 연합누련인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가 가다가 여기서 이제 나눠진다. 요게 이제 축삭돌기처럼 생각하면 축삭돌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지는데 얘도 가지가 꽤 많다, 이렇게. 이게 다 축삭돌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연합누련은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저 연합누련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 끝에 가갖고 여기 이제 누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번엔 운동뉴런이 있어. 운동뉴런. 운동뉴런이 이제 얘들의 데이터를 또 받겠죠. 이건 운동뉴런의 뭐야? 가지 돌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요부터는 이제 운동뉴런이야.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요게 바로 연합뉴런이야. 연합뉴런으로 얘들이 뭉친 게 바로 뇌야, 뇌. 응? 그래서 이 뉴런, 이게 세포야. 이게 하나가 세포다, 요만한 게. 이런 것들이 수백, 수천억 개 넘는 수조개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면 돼, 이게. 근데 개수는 사실은 나 정확히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 아까 연합 뉴런 말고 아까 감각 뉴런 했잖아. 걔들은 감각하는 거거든. 감각 기관에서 바로 받아들인 건데, 얘들은 뭘 하냐? 바로 요거야. 자, 감각 뉴런에서 온 아세틸콜린을 받아 자극을 인식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중에 시냅스 부분에서 일어난 현상이죠. 그죠? 시냅스 부분에서. 자, 이게 중요한 거다, 이제. 얘들이 하는 일이 그 자극에 맞는 반응을, 그제? 딱 해갖고, 이렇게 반응해라. 하고 명령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치워. 뭐 이런 거 있지. 너무 뜨거우니까 손을 치워. 그 다음 또 뭐 화살이 날라온 거 보고 뭐 얼굴을 돌려. 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기 또 누가 저 애기가 너무 이쁘니까 손 흔들어줘. 웃으면서. 뭐 이런 거 명령 있지. 그 반응의 명령을 생성하는 거야. 그래서 뇌하고 척수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는 이런, 그죠? 명령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명령으로 우리 모든 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이 가슴 쪽에 위장하고 있는 배, 이 가슴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뇌에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그래서 그 반응 명령을 만드는 거야. 이런 연합 뉴런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갖고 지네끼리 이렇게 저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명령을 만든대도 우습게 보이지만 얘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갖고 뭐라고 쩡쩡쩡 하면서 지네끼리 명령을 만들어. 거기도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뇌를 정복 못했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그럼 봅시다. 축삭돌기를 통해서 명령이 빠르게 시냅스로 전달돼. 자, 여기서 누가 뭘 만든다고? 얘가 명령을 만든 거야. 자, 명령을 생성해. 그것도, 이것도 명령에다 얘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화학물질로 하는 거다. 여기서 뭐야? 아세틸콜린. 이런 화학물질을 가지고 만들겠죠. 또 이거 외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뇌에는 이제 뭐 도파민 뭐 그죠? 또 수없이 많은 어떤 또 다른 물질들이 있어. 그건 이름이 조금 다 틀린데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고 신경 자극 물질이라든가 하여튼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서 명령을 만드는데 그것도 화학물질로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요 끝에 와가지고 아까 했던 시냅스 끝부분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럼 여기 소포체가 있어갖고 그래서 또 터져서, 그죠? 얘들이 또 터져가지고 요쪽에 있는, 뭐야? 가지돌기로 전해지지, 그지? 바로 시냅스라죠. 시냅스. 시냅스, 그죠? 자, 그래서 시냅스로 전달이 돼. 자. 그래서 명령이 들어오면 축삭돌기 끝에 있는 시냅스 소포체에 터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온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터트려 하는 어떤 이제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쭉 전달하면 터트려. 그럼 터트렸는데 요거에 터질 때 명령에 따라 갖고 터트리는 그 방법도 다 틀리겠죠. 그죠? 아마 이게 이제 농도 얼마나 진하냐 약하냐 따라 가지고 명령어들이 좀 틀릴 거야 아마. 그리고 어떤 화학물질이 나오냐 따라 다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관계된 화학물질, 즐거움에 관계된 화학물질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화가 나면 뭐 아드레날린인가 뭐 그게 분비가 된다 그러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거꾸로 화가 나고 또 화를 내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막 일부러 막 내 자신을 일부러 막 화내게 만들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더 되고 또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아드레날린 주사를 놓게 되면 화를 막 내고, 그죠? 또 즐거운 생각하면 엔돌핀이 막 돌고, 그죠? 또 엔돌핀 주사를 놓으면은 시무룩했던 사람이 갑자기 즐거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화학물질에 따라 우리 신경, 우리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분 좋고 나쁘게 전부 다 화학물질이야. 그 우리가 생각해서 뭐 우리가 아주 거룩한 생각으로 뭐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게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술 생각해봐. 알코올이랑 화학물질, 뭐, 한 잔, 두잔 마시잖아. 그럼 그 화학물질이 뇌로 막 가게 되면 알코올이 강해지니까 나중에 사람 미쳐버리죠. 이성마비 전부 다 없어지고, 이성도 마비되고, 이제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간판 발로 막 차고, 전봇대한테 비키라고 막 대가리 받고, 그지? 어? 트럭 밑에 기어들어갖고 집인 줄 알고 잠자고 막 사람 완전히 이상해지잖아, 그지? 그게 전부 다 알코올이란 화학물질에 따라갖고 사람이 그 명령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화학물질이 우리에 영향을 주면 우리 인간이 꼼짝 못하고 거기 시킨 대로 한데도 로봇처럼. 그런데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그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면 나의 정신력으로 나는 너한테 질 수 없다. 거꾸로 화학물질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술 취할래? 막 먹어도 안 취하려고 막 노력 자꾸 하면서. 그죠? 그러고 막 버티고, 그지? 그래서 우리의 정신력은 또 하나 위대한 게 있죠. 화학물질에 무조건 지배받는 게 아니고 나의 정신력으로 화학물질을 오히려 내가 또 누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는데 빨리 보자. 자, 그래서 소포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운동 뉴런의 가지돌기로 이제 또 전해진다. 요거는 방금 한 것처럼요. 그냥 이렇게, 자, 연합 뉴런. 요거 이름이 뭐라 하는데 연합 뉴런이죠. 연합 뉴런. 여러 개가 합쳐졌다 그래서 연합 뉴런 그랬나. 또는 커넥터. 내가 볼 때 연결 뉴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뇌가 연결한다 그런 느낌보다 뇌는 연합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더 좋았고 이제 연합 뉴런 그러는데 이 연합 뉴런이 운동 뉴런으로 명령을 줍니다. 자, 이때는 명령을 주는 거야. 명령. 이게 반응이죠? 반응.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잖아. 그지? 자극. 뭐 눈으로 뭘 보고 이런 거. 감각 뉴런에서 자극이 들어왔지? 그럼 얘가 판단해요.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반응을 운동 뉴런으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 뉴런이 명령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보자. 자, 그러면 운동 뉴런이 모터, 모션, 그러면 모션 뉴런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안 하고 모터 그랬다. 자, 운동 신경. 이 운동 뉴런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운동 신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 운동 신경이 발달했다 그러면 운동 뉴런이 많아가지고 근육을 잘 사용하니까 남들보다 좀 더 잘 뛸 수도 있고, 그죠? 점프 높이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자, 요거는 요거부터 그리자. 자, 이렇게 핵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세포질이 되겠죠. 신경 세포질. 이 신경 세포체가 되고, 자, 여기는 이렇게 돼가 이제 가지돌기, 그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요 가지돌기. 그런데 여기서 뭘 받아들이냐? 명령을 받아들이겠죠? 그죠? 명령. 자, 어디서부터 온 명령이야? 바로 여기 있는 연합 뉴런에서, 연합 뉴런에서 온 명령, 지금 뇌 같은 데서 온 명령을 얘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화학물질을 또 만들어서 쭉 새끼줄, 그죠? 요게 바로 축, 삭, 돌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이제 바깥으로 뭐 정보가 안 빠져나가고 에너지 안 바뀌게 하려고 뭐 이렇게 싸고 있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 뉴런이 됩니다, 이 자체가. 그럼 축삭 돌기 끝이 이렇게 축삭 돌기 말단부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하고 있냐, 일단 근육. 자, 근육에 연결돼 있어. 자, 여기 이제 팔 근육일 수도 있고요. 뭐 손 근육일 수도 있고 발 근육일 수도 있어. 그래갖고 근육에 연결해갖고 명령을 주는 거야. 그럼 근육이 꿈틀하고 움직이겠죠. 자, 근육이 꿈틀하면서 움직여. 그러니까 손을 떼거나 또는 점프를 하거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근육이 있으니까 결국 뭐야?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 자체는 바로 운동이잖아, 그지? 살은 백날 있어봤자 운동 안 돼. 몸에 있는 근육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해서 막 식스팩도 만들고 막 하잖아, 그지? 뭐 초콜릿 복근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에 근육이 있고 그러면 참 아름답죠, 그죠? 남자든 여자든 적당한 근육이 있어야 되고 또 근육을 최대한 보디빌딩 해갖고 많이 만들어. 보디빌딩 너무 심한 사람은 막 너무 오버하니까 보기가 너무 무섭죠, 징그럽기도 하고. 근데 적당히 있으면 아주 보기 좋죠, 그죠? 사실은 그게 이제 운동을 하게 해갖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야. 호랑이 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도망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죽잖아. 바로 이렇게 운동. 그래서 뇌에서 어떤 명령, 연합률 뇌에서 명령이 오잖아? 그럼 얘가 가지돌기에서 받아가지고 찌릿해서 화학물질 만들어서 축삭 돌게 해갖고 여기서 또 여기 명령을 하냐. 근육을
꿈틀 움직이해서 막 도망간다든지 뛰어간다든지 그죠? 잡은 걸 놓는다든지 잡는다든지 이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뭐 반응이라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극, 눈으로 들어온 자극으로 결국 반응,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건 여담누련에서 온 아세트콜린을 받아 명령을 인식한 다음에 축삭떨기를 통해 그 명령이 빠르게 운동기관, 즉 팔과 다리, 바로 여기 근육이라 했죠. 여기로 운동기관이라 한다. 운동기관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야. 여기 근육, 정확히 말하면 그 팔의 다리의 근육이죠. 그게 운동을 시켜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연합뉴런, 즉 뇌나 척수가 명령한 대로 팔, 다리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운동뉴런의 역할은 바로 그거죠. 연합뉴런에서 받은 명령을 수행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뉴런이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러니까 모양이 다 틀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요거로 일단 뉴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무지 길게 했다, 이거.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